네, 안녕하세요. 다이아미 아트센터 부산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포니젤로 2 나온 거 발색을 좀 보여드릴 텐데, 제가 라방을 며칠 전에 했잖아요. 그때 보신 분들은 이제 보셨을 텐데, 저는 유튜브에 조금 더 신경을 쓰려고 하니까 떠나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붓의 앞 뒷면을 이렇게 적셔줘야 되는 건 아시죠? 저희 포니젤로 보면 이너캡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이너캡에다가 묻히는 것조차 아까워하시는 원장님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너캡에 묻히지 않고 하는 거는 이렇게 손톱 표면에다가 아예 묻히고 들어가는 걸로 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앞뒤로 촉촉하게 묻혀져 있어야 붓이 이렇게 결이지지 않고 완벽하게 묻어서 나오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눌러서 발라주고 브러쉬를 너무 세우지 마시고 조금만 눕혀서 이렇게 발라주시면 거의 결이 생기지 않고 바르실 수 있고, 조금만 지나면 혼자 셀프 레벨링이 돼서 이렇게 반질반질한 모습으로 변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얘가 큐어가 잘 되느냐도 중요하고, 고정력이 얼만큼 있느냐가 또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서 고정력을 볼수 있는 게, 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얘가 그냥 지나가면 고정력이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롱 라이너를, 우리 스키니 라이너로 할게요. 스키니 라이너로 자, 이런 젤 보셨나요? 긁히지 않고 라인이 그려지는 거. 긁혀서 지워지는 게 아니라 라인이 그려지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눈으로 봐도 되게 실감이 나지 않는. 내가 그린 거보다 더 얇게 그려지고 있어요. 왜냐면 이 스키니 라이너는 우리 원래 그 롱라이너보다 조금 더 두꺼운 아이거든요. 근데 얘가 왜 이렇게 더 얇아지냐면, 고정력을 가지고 있는 밑에 이 살구빛이 나는 그 핑크가 양옆에서 얘네들 선을 이렇게 조여주기 때문에, 선을 서로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라인이 얇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이제 큐어가 잘 돼야 되잖아요. 이렇게 발색이 좋고 이렇게 진하게 나오는데, 발색이 좋은 만큼 빛이 잘 들어가서 큐어가 잘 될까? 한번 볼게요. 큐어를 하고, 지금 재면은 금방 들어갔으니까 지금 4초, 5초? 그럼 한 10초 됐어요, 지금. 그죠? 그러면은 한 13초 정도 됐을 때 빼볼게요. 중지. 그러면은 20초 정도 됐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지금 제가 들어가자마자 바로 킨게 아니라 들어가고 조금 있다 켰으니까. 큐어 됐죠? 그죠? 완전 큐어 됐어요. 벗겨지지 않아요. 그죠? 묻어나거나 이러지도 않으세요. 약간 포니젤로 2는 정말 샵에 손님들한테 바르기 쉽도록 나온 컬러라고 진짜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거를 이용해서 뭐 프렌치나 이런 거는 더더군다나 쉽고, 여기다가 꽃이나 이런 거 그리는 것도 너무너무 쉽게 되고. 꽃잎 한번 그려볼까요? 일단 베이스를 지금 바르지 않는 상태라서 여기다가 그냥 한번 미끄러지지 않고 고정력 있게 잘 발리는지 한번 볼게요.
꽃잎이 얼마나 고정력 있게 잘 그려지는지. 꽃잎도 그냥 놓고 빼면 되죠. 그리기가 너무 좋아요. 지금 포니일로2는 지금 가격 좋을 때 사는 게 제일 좋아요. 박람회 때도 더 비싸질 거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정말 깔끔하게 라인이 꽃잎이 그려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깨끗하게 그냥 그려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이아미는 믿고 쓰셔도 됩니다. 정말. 그래서 지금 가격 좋을 때, 이제 2차 올라가거든요. 며칠 있으면 올라가요. 그때까지 빨리 사셔서 이제 자기 칼라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칼라감은 제가 따레트에 달아서 이렇게 담아가지고 이렇게 쓰는데, 지금은 본사에서 제가 받은 게 이거고요. 칼라감은 다 정말 그, 뭐, 파랑색인데 조금 덜 파랗고, 뭐, 조금 더 밝고, 막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이 여기에 다 담아져서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칼라는 정말 괜찮습니다. 요런 펄 칼라 같은 경우에도 정말 이쁘게 다 나왔잖아요. 요런 거는 이제 저한테 문자 주시면 저희 구매할 수 있거든요. 저희 더 잘해드려요. 그러니까 뭐 가격에 대해서 더 잘해드린다 이런 거보다 뭐 서비스도 좀 드리고 또 제가 또 설명도 드리고 하니까 훨씬 더 이제 샵그 매출이 많이 올랐다고 하시는 원장님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로 연락 주셔가지고 가격 문의 주시고 저희가 택배로도 다 보내드리고 전국도 가고 저희가 외국도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연락 꼭 주시면 되세요. 부담 가지지 마시고. 네, 감사합니다.